시원한 봄바람은 가고 기분 나쁜 끈적함이 가득한 무더운 날 오후 이 남자가 등장한다. 어? 홈캠은 김계정은 모르는 거 아니었나? 라는 댓글이 종종 보이는데 사실 홈캠을 처음 사자고 한 건 김한혜가 아닌 나였다. 당초 방범의 목적으로 홈캠을 구매하였으나 김한혜가 난데없이 이걸로 몰카 컨텐츠를 만들어낸 부분이다. 아니 그것보다 이 정도로 몰카를 당해 됐으면 눈치가 금붕어 수준이라도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홈캠의 존재를 모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시 나를 금붕어보다 멍청한 새끼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계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항상 김한혜한테 속고 속아가지고 CCTV로 맨날 몰카를 당했는데 오늘은 김한혜를 역몰카 해보고자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홈캠 시리즈가 탄생되는 과정은 재밌는 일이 일어남, 김한혜가 포착, 김한혜가 영상 확인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역이용해서 김한혜에게 짜릿한 몰카를 선사하려 한다. 필요에 의해서 CCTV의 소리는 지금부터 음성으로 해놓겠습니다. 오늘은 몰카 준비로 시끄러울 예정이니 미리 홈캠 소리를 꺼두도록 한다. 굿! 아무튼 안 들리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다음으론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이번 몰카의 필수품인 가발을 꺼내온다. 지인한테 씌워가지고 마치 여자를 집에 데려온 느낌 들게 살짝 몰카를 할 생각이거든요. 해서 그 지인은 누구냐? 착용해주세요. 쌤입니다. 이 소녀 곱다. 마치 연인인 것처럼. 자, 팔 끼고. 여기부터는 김한혜가 홈캠을 보고 느낄 심정을 대변한 나레이션과 실제 녹화 상황이 번갈아가며 나옵니다.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집에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다. 손까지 잡고 굉장히 친밀해 보이는 둘의 관계. 아 이거 귀농기지 마. 태우고 싶으니까. 죽같아 진짜. 테리우스랑 다니는 거. 여자는 마치 자기 집인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우리 집에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하다. 별거 없네. 거래지 않구나. 쫄랭이를 보여주며 환심사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함께 있는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인다. 손에 위로 올려놓으면 올라가. 아 빨리 여성들은 아 처먹은 여자 아니... 누가 손에 밀어물 올려놔 걔. 이번에 실버 버튼을 보여주는 남편. 자신이 유튜버라는 것도 이미 밝힌 모양이다. 우와. 어때? 어우 내 얼굴이 보일 뻔했어. 자랑을 마치고 이윽고 방에까지 들어가는 두 사람. 자상하게 컴퓨터 문제도 해결해주고. 아니, 이런 바보 병 같은 여자. 나와 게임할 때는 다르게 아주 자상한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봐준다. 어, 너 진짜 되게 X같이 생겼다. 귀엽고 책상 위에 있던 내 초콜릿까지 다 먹은 여자. 그런 여자를 보며 남편은 흐뭇한 표정을 지어준다. 이거 리필이야. 에이 X. 그렇게 게임을 마친 그들은 거실에 나와 애정 표현을 하다 결국 선을 넘어버렸다. 그 뒤 내가 올 시간이 되자 시간에 맞춰 여자를 배웅해주는 모습. 아 씨발. 왜 벗어? 어? 벗어? 아니 나가. 안녕. 뭐 힘들었지만 이런 식의 몰카를 준비해봤으니 어서 김한혜가 영상을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자 지금 김한혜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다 보고 나면 이제 이쪽 방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잠시 후. 뭐 하는 거? CCTV에서 건질 거 있었어? 건질 거? 응. 그거 왜 X이잖아. 유튜브 알았어? 설마 모를 줄 알았다고? 완전 여자 같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아빠 물어보는 거 그때랑 옷 똑같은데? 아